근데 오늘 뭐 선물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요즘 소개팅 컨텐츠도 해주시고 예. 저도 이제 하나 뭔가 준비했습니다. 뭐 어떤 거요? 지난번에 차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많이 좀 슬프셨죠? 그래서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짜요? 예. 오, 기대되는데? 선물 예, 준비됐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예. 대박. 인생차. 우와, 이거 제 가슴 아파했던 그 차 아니에요? 어, 이 차를 구입하다니. 인생차를 구입했어요. 예. 우와, 장난 아니다. 아, 제 걸 TV에서 섭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진짜 BMW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제뻘입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사죄의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또 드림카가 바뀌었습니다. 이 갈대와 같은 마음. 저번 Q8에서 다시 X6로 드림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드림카가 몇 개야? 너의 드림카이기도 하지 않냐? 아, 저 이거 드림카였는데 아까 촬영한다고 뒤에 잠깐 탔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냐? 네,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제가 뒷좌석은 이따 보기로 하고, 예전에 구독자 5만 명이 안 돼서 빌리지도 못했던 차인데 우리 임 과장님이 이 차를 빌려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와. 드디어 이 차를 리뷰하게 됐는데 일단 외관은요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멋있게 생겼지? 외관 디자인은 도저히 깔 게 없다. 그리고 돼지코랑 이런 데 봐봐. 이게 불빛 들어오잖아요. 여기 딱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 불빛과 함께 여기 레이저 라이트가 쫙 나오면서 Finale. Choose the X6. 디자인은 요즘 BMW가 미쳤습니다. 정말 와, 대박입니다. 진짜 돼지코를 보시면 딱 6개로 줄여놨어요. 이거를 큼지막하게. 그리고 이게 되게 굵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되게 촘촘했잖아요. 이게 또 안에가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아, 저게 열리는 거구나. 또 이거 내 얼굴보다 크지 않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리고 요 재질의 느낌도요. 요 스탱이 보통 스탱이 아니에요. 진짜 이 감촉도 좋고요. 요 밑에 요런 라인이랑 요런 것도 되게 우락부락한데 더 세련되졌어요. 보면은 이제 X5를 쿠페형으로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성은 조금 떨어져요. 특히 여기 누워있는 루프라인 보이지? 요거 때문에 이미 뒷좌석이 좁겠는데 이런 선입견이 이미 생겨요. 근데 아까 타보니까 어땠어? 진짜 좁아요. 그치? 그나마 불만이 뒷자리가 좋은 거. 하지만 요 쿠페형 라인은 정말 이쁩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액티언이 있었잖아. 액티언. 액티언. 그게 우리나라의 원조야. 쿠페형 SUV 원조인데 BMW는 완전 이쁘게 해서 나온 거지.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넣어있습니다. 와, 여기가 심할 정도로. 이 옆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튼튼하게 잘 빠졌어요.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디자인으로 깔 게 없는 오랜만에 나온 차다. 이따가 실내에서 좀 많이 까자. X6M 패키지에 휠은 무려 21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큽니다. 저는 여태껏 20인치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30D면은 50D나 돼야 21인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30D도 21인치를 지원을 하고요. 역시 BM의 휠 디자인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갈고리를 꽉꽉 잡듯이. 여기 브레이크 보이냐? 아, 너무 멋있지? 파란색. 야, 브레이크도 진짜 강력하게 생겼어요. 이 휠과 브레이크는요, X6 자체가 워낙 큰 SUV는 아니다 보니까 이 휠이 너무나 눈에 띄어요. 휠 디자인 진짜 이것도 깔 게 없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 메탈의 향연 죽입니다. 어떠냐 너 이 휠? 스댕 아니에요? 스댕인데 메탈 느낌의 스댕. 아, 강하다. 아, 준비 너의 K5는 상대가 안 되는데? 뒷자리에 상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휠 난리 납니다. 어우, 대박. 헤드라이트가 여기까지 침범을 해요. 옆으로 쫙 여기까지 침범을 한 상태에서 요 뒤에 루프라인에만 제가 서 있다 보니까 요게 SUV였나? 뭐 세단 아니야? 이 정도로 낮아요. 요 라인 때문에 X6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처럼 플라스틱도 안 들어가 있고. 와, 요 디자인 진짜 죽입니다 아주. 드디어 뒤태 라인에 왔습니다. 도로에서 이 뒷모습 만나면은 다들 감탄을 질러. 와, 와, 저 차 뭐야, 와 이러고. BMW 같은 경우가 앞모습은 너무나 아이덴티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차별점을 줘야 되겠어? 뒷모습에서 엄청난 차별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눈빛이 하나로 이어질 듯 하면서 딱 한겼잖아. 앞트임. 제대로 앞트임. 이거 어디 성형일 거 아니야 이거. 야, 너 원래 까는 역할인데 푹 가겠지? 네? 진짜 이거 약간 살찐 근육맨? 요 뒤에 스포티한 요 느낌과 배기구 크기가, 와, 이거 찐입니다. 와, 그 노래 있잖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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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이거 알지? 왜 그러냐? 너 요즘 트로트 유행이잖아 지금. 진짜로 앞모습은 억지로 집을 짜냈다면 뒷모습은 집을 짜낸 게 없어요. 이건 호불호가 없어요. 무조건 호예요. 너무 이뻐.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냈지? 이 전세대 같은 경우 진짜 못생겼었는데. SUV 때문에 대망의 또 트렁크만 볼 수도 없죠. 자, 짜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만 넓이는 괜찮아요. 요 정도 지면은 높이 적재할 순 없어도 넓게 넓게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공간이 또 굉장히 넓어요. 딱 올리면은 보이지? 야, 여기서 비상금 엄청 숨겨놓겠다, 그치? 와, 이 정도 2억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위에 짐들이 흐트러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딱 트렁크. 아, 요 재질도 간지가 납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는 요 트렁크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때? 슈피, 나 좀 어울리냐? 네? 이
스포츠형 SUV. 정자켓은 별로. 보이보야 돼 여기서? 나시요 나시. 아. 벗으세요 빨리. 여러분 여기는 망고 나시 하나 입어줘야 정말 끝입니다. 이렇게 좀 차려 입으면 안 돼. 일단 운전석 같은 경우는 여유 있어요. 그때 뭐 X5랑 비슷해요. 뭐 넓이도 여유 있고 이 가죽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야. 크리스탈 기어보 요게 제일 눈에 띄어요. 홍일점이라고 하지. 제가 이 X6는 솔직히 감흥 없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모든 BM 디자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실내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들이 뭐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일자로 나왔다가 좀 이렇게 터졌다가 여기 레이아웃이 뭐 꺾였다가 요 정도 바뀐 거 빼고는 다 똑같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내에서 큰 감흥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BM만 3대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기대감도 없고요. 막상 운전자는 실내에만 있잖아. 바깥에 잘 안 보잖아. 그렇죠. X6는 바깥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차다. 막상 나는 지금 5시리즈를 탔나 3시리즈를 탔나 이게 X5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딱 보시면은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바뀌었다. 특히 이 조그 셔틀 부분하고 기어봉 이런 데를 좀 이제 크리스탈 느낌을 주게 해가지고 바뀌겠고 이런 데 하이그로시를 씌워놓으면서 얘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띄게끔. 그리고 여기에 버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BM이 되게 단조롭고 편안한 뭐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뭔가 잘못 누를 것 같아. 여기 잘못 눌러서 시동 끄는 거 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모드 변경하려고 스포츠 모드를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난리 나겠지? 그렇죠. 그건 실험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라도 한번 해본다 해볼까? 시동 끄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요쪽 버튼 부분들은 멋있게 만들어놨지만 버튼들 사이가 너무 좁고요. 그리고 제가 BM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요런 데다가 컵을 꽂아놓잖아. 그럼 여기에 물건 못 빼. 왜냐면 커피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그치? 이러다 보니까 요 안에 물건을 뺄 수가 없어. BM의 최대 단점이야 수납 공간이. 여기도 디자인을 나름대로 조금 바꿨어. 어디로? 그러니까 그거야. 어디로요? 이거 있지? 어디가요? 제 성형한 것 같은데 피부과만 갔나? 얼굴이 바뀐 것 같은데 어디랬지? 이 녀석이 그런 녀석이야. 왜냐 너무나 레이아웃이 똑같아서 그래. 저거 하나 바뀌었네. 가운데 저거 보여요? 이거? 예. 이거 몰라? 뭐지? 이게 뭐지? 열 감지인가? 근데 그건 있어요. 궁금하지도 않다. 그리고 여기 이제 터치로 되는 화면은 되게 크다. 역시 감흥도 되게 빠르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변태 같은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멍따도 킬 수가 있고요. 엉덩이 차갑게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추운 방에 있는데 공기는 차갑게 하고 싶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 느끼고 싶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지. 너 변태니까 알 거 아니야. 어떤 거 킬까? 둘 다 켜? 저 둘 다. 둘 다? 그냥 변태네. 자 이렇게 깊이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야 물건도 좀 싣고 다니고. 여러분 요 정도 깊이는 있어야 좀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칭찬하겠다. 아까 저 컵홀더 쪽에 물건 못 넣는 거를 여기다 대신 넣어야겠네요. 고급스럽게 양문형으로 늘리는 느낌. 그랜드폰 어딨지? 뒤적뒤적 하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여기도 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에? 여기다 늘려는 거 모르고 이렇게?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항상 BM 뽑는 사람들은 다 요 갈색 가죽을 쓰는 것 같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선루프 같은 경우는 광활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는 아닌데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뒷자리가 되게 갑갑함을 많이 느끼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까지도 좀 연결이 되게 이제 선루프를 만들어놨어요. 운전석 쪽에 이 조절하는 것들, 여기 요추 지지대 이런 거부터 앞뒤 버튼까지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숫달이 필요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런 헤드레스트도 움직이고 이런 거까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짓을 해도 S클래스는 못 따라온다. 자 이제 뒷자리를 타보겠습니다. 야 내 문짝 진짜 귀엽다. 진짜 좁아. 미니미야. 너 그 K5보다 작아 문이. 일단 머리는 안 닿아요. 여러분 이게 좀 제가 뒤로 당겨놓은 거긴 한데 만약에 안 당겼어도 공간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고요. 뒷자리를 위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BM 자체가 동급 차에 비해서 실내가 더 좁은 것 같아. 그나마 이 선루프가 앉았을 때 보여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은 조금 있네요. 준비 너가 아까 뒷자리 앉아보고 실망한 이유를 알겠다. 너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 저는 GV80 살게요 차는. 그런데 원래 요번에 X6 뽑으려고 그랬잖아. 네. 이거 정도 뽑아야 유튜브가 미친 듯이 나오는데 그치? 차가 안 좋아서 못 사겠어요. 나도 나 뒷자리 때문에 안 살랬나. 그래도 뒷자리를 위한 이제 편의성이 여기에는 조금 있네요. 이제 엉따는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약간의 수납 공간 이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차감. 너무 오바냐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내려지던데요? 여러분 이게 문이 이게 다 열린 거잖아요. 문이 왜 이렇게 작아? 뒷자리는 좀 포기한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X5를 고른 사람이 또 있겠다. 근데 디자인을 좀 포기하고. 자 이제 가장 기대되는 주행을 하고 가기 전에 이 차는 이제 265마력에 63.3토크인데 이 수치력만 보면은 이 차 그렇게 빠르진 않은 차네. 하지만 BM을 얕보면 안 돼.
빔은 막상 운전할 때 장난 아니거든. 또 제로백이 6초대라 그래도 순간 나가는 스피드가 엄청나요 이 녀석은. 하, 역시나 BM의 또 스포츠성.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X5와 또 어떻게 다를지 한번 주행을 한번 가보시죠.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SUV를 시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SUV들과 이 X6는 또 무엇이 다른지 또 BMW의 엄청난 주행 질감을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밟는 족족이 나가는 이 느낌 이게 제일 좋아. 그리고 SUV이지만 이제 좀 차체가 막 높지 않고 쿠페형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위에서 밑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일반 세단보다는 좀 높은 느낌? 이 차는 디젤 모델이잖아. 진동 어때? 아 근데 생각보다 편안한데. 그치? 약간 가솔린 느낌인데. 핸들 떨림도 많이 없네. 네. 지금 시동이 꺼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차가 1000km밖에 안 탄 엄청난 진짜 신차예요. 아 그럼 이제 스포츠 모드 길들이기 한번. 이제 우리가 끝내야지. 그거는 차주한테 비밀로 하고. 아 우리가 길들이기를 네? 끝내버리자. 뒤에 타 있잖아. 어? 연기할 줄 모르니? X6의 스포츠 모드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역시 이게 제로백과 상관없이 그냥 이 시원시원한 말 있잖아. 내가 밟으면 밟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저 차를 오늘 추월해야겠다 하면 내 마음대로 그 타이밍이 딱딱 맞아요. 근데...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멈추. 지금 제가 이 차를 계속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니크함이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뒤에 쫓아오고 있는 차 있지? 웃고 있는 거 보여? 보여 안 보여? 아 보이네요. 보인다고 해? 네. 준비돼. 그리고 배기음 들려? 네. 오 디젤인데 디젤 배기음 같지 않지? 아니 그냥 디젤 배기음 같은데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또 실직자 되고 있니? 자 다시 한번 갈게. 네. 오 준비돼. 이거 어때? 소음? 그 가솔린 타는 거 같지 않아? 배기음이? 아니 그냥 디젤 같아. 그래? 근데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에어 예. 이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차가 딱딱하고 불편해도 허리가 금방 아프거든요. 제 허리가 약한 건 아니에요. 알지? 허리가 약한 건 아닌데 이 차 이따가 제가 내렸을 때는 또 허리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허리가 안 아프면 일단 극찬을 합니다. 그때 S클래스는 정말 내리기 싫었어요. 와 그때 560대 그죠? 와 그 차는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현재까지 이 차의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은 뒷좌석. 아 뒷좌석 어때요 지금? 그냥 탈만해요. 탈만해요? 네. 어떻게 제 차를 까겠어요. 그러면 왜 다른 경쟁 차종은 생각 안 하셨어요? 이거 말고? 저는 첫 번째가 디자인이었거든요. 아 디자인? 네 차를 선택할 때 첫 번째가 디자인. 네 두 번째가 안전성. 안전성? 네. 어때요 이 차 안전했었나요? BMW는 뭐 미국 타는 차니까. 그럼 오늘 제가 충돌 테스트. 네. 과장님이 마음껏 타라 그랬거든요 오늘. 충돌 테스트 정도 또 한번 해봐야 또 이 BM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딱 느낀 건요 SUV는 BM이 더 나아요. 딱 보니까 세단을 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벤츠가 더 난데 그것도 좀 S급에서 세단은 벤츠입니다. 맞아요. 네. 세단은 벤츠다. 그리고 SUV는 BMW입니다. 계속 스포츠 모드로만 달렸는데도 연비가 계속 12-13대 뭐 이렇게 찍히네요. 와 그리고 이게 만땅 내면은 1000km가 찍힌대요. 대박이네요. 연비면에서도 주행감은 또 가솔린 같고. 아,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1억 넘는 차에 가성비란 말을 붙이기 뭐하는데 경쟁 차종이랑 비교하면은 가성비가 장난 아니네. 되게 좋네요. 저번에 Q8이 드림카라고 했었는데 갈 때 같은 마음 어떻게 하죠? X6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왜냐? 너 뒷자리 탈 일이 있어 없어 준비? 저는 없죠. 그치? 나도 네. 없지? 네 뒷자리는 뒷자리 사람이 감수하고. 아니 알아서... 근데 막 여자 3명씩 막 태우고 나서 막 다니시지 않아요? 4명 트럼프에 4명 4명 야 이제 막 나가자 4명 5명도 하고 다음에 3000국녀 콘텐츠 한번 가자. 차는 뒷모습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뒷모습에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승할 때도 느꼈는데 감탄밖에 안 했어요. 마력하고 토크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가 잘 나가. 대박이에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제 승차감도 괜찮고 뒷좌석에도 크게 누구 태울 일 없거나 정말 큰 성인 PD랑 저같이 막 등치가 크지만 않다면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단점을 찾자면요. 단점을 찾자면 키가 커서 네. 천장이 살짝 닿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넓지는 않지만 충분했어요. 준 PD는 어땠어? 아 저는 좀 답답하고 아 여기서 어떻게 해? 너니? 아 어떻게 해? 아니 야 아니야 총각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리네. 아 여기서 어떻게 해? 여자친구분 아유 왜 그러세요? 준PD가 부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 차주분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정말 디자인은 현행 SUV 중에 우수 다음 정도?
어때요? 끝판왕이죠. 네. 1억대 차에서 SUV를 골라라. 이 차를 선택하십시오. 또 죄송합니다. Q8에서 XC로 또 바뀌는 순간입니다. 드림카가 도대체 몇 대인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더욱더 재미난 차량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제 뿌리였습니다.